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자기학 3장 나갔던 거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도체계하고 정전 용량 중이었는데요. 도체계 뭐였냐면 이거죠. Q는, 그렇죠. 콕시버. 그래서 다니 쿨롱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용량 C를 구하실 때 P켜 V분의 Q. 그러면 다니가 맞습니다. 쿨롱 퍼볼트. 그래서 패럿이라는 녀석을 썼던 거고요. C를 뒤집어서 뭐였어요? 그죠? C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 결국 Q분의 V가 될 거고, 단위는 볼트 퍼 쿨롱, 1퍼 패럿 인버스 하나 더 있었죠? 맞습니다. 다라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전 용량의 역수를 뭐라고? 그렇죠. 엘라스턴스다라고 얘기했었던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결국 용량 C를 구하는 게 3장의 핵심인데, 전위만 알고 있으면 전하를 가지고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 C를 구하는 순서가 실제로는 전계, 2장에서 배웠던 전계, 그걸 전위로 바꾸고 얘를 가지고 용량으로 환산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요, 이런 거 했었습니다. 만약 도체가 9라고 하면 전위는, 그죠? 2장에서 배웠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미 전위를 알기 때문에 용량 C로 환산시키면 C는 V분의 Q가 되니까 4파이 맞습니다. 입실론 제로 R분의 Q분의 Q가 돼서 결국 최종적인 모양은 그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단위는 패럿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도체일 때거 구했다면 반구도체는 용량 C가 요놈의 절반 2파이 입실론 제로 R이다라는 녀석으로 두 개의 도체를 먼저 찾아내시고 세 번째 도체는 이런 거였죠? 동심 구도체. 동심 9라고 하면 C 값이요. 마찬가지예요. A 도체는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어야 되고, B 도체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을 때를 뜻하다 보니까, 전위의 형태는 2장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하죠. 4파이 필론 제로분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까지만 쓰고, 플러스 C분의 1이 생략되던 거. 그럼 얘를 가지고 C를 만들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B다라고 하는 거. 물론 얘는요, 수치로 표현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B 마이너스 A분의 A 곱하기 B로 표시하면 동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동심 구도체 정전 용량 공식 만들었으니까 동심 구도체 정전 용량 공식에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장 안 쓰는 거긴 한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까지 써도 다 똑같은 동심 9 혹은 중공 도체 9의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던 게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도체일 때거 하나, 반구도체일 때거 하나, 동심 9일 때거 하나 해서 총세 가지의 정전 용량을 만들어냈고 네 번째 도체도 있었는데 네 번째 도체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평행판 콘덴서를 기준으로 만들면 D분의 입실론 제로 S. 자, 단위는 패럿인데요. 간혹 가다가 단위 면적당이라는 의미로 D분의 입실론 제로라고 쓰면 단위가 패럿 퍼 제곱미터다라는 녀석이 되더라. 이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거 있었어요. 동축 케이블이다. 또는 평행 왕복 도선이다라고 하면 동축 케이블. 아, 좁으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 l 이러면 단위는 패럿이었는데 l에다가 단위 길이당이라는 의미로 1m를 넣으면 여기는 1로 생략이 되면서 단위가 패럿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 왕복 도선도 똑같아요. ln 반지름 r 떨어진 거리 d 2자만 빠지면 파이 입실론 제로 l 이러면 단위는 패럿 l자 빼버리면 패럿 퍼 미터. 물론 요두 개의 c를 구하실 때 썼던 게 뭐였냐면 전이었는데 2장에서 해드렸어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엘에 ln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이 동축 케이블의 전이가 되고요. 평행 왕복 도체는 또 2자만 빠지면 되죠.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엘에 ln r분의 d라고 하는 녀석으로 단위는 동일할 거고. 자,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 여섯 가지 도체의 용량 그리고 전위들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쌤들이 시험 문제에서 만약 풀줄 안다 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체의 모양에 따른 정전 용량 공식들은 무조건 전개 외우듯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건또 뭐였냐면
전위계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배웠었죠. 그래서 전위계수라고 하면 전위 부위를 표현하고자 전하에 곱해주는 문자 P를 전위계수라고 해서 정석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렸었고 행렬식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V1, V2라고 하는 건 전위계수 P11, P12, P21, P22에다가 전하 Q1, Q2를 곱한다 라는 개념. 그래서 이걸 곱하게 되면 전위 V1이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가 되고 V2라고 하는 녀석은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가 되더라 라는 게 전위계수. 이 중에 전위계수는 1원에서부터 2투까지 1, 2, 2원 포함한 거. 그래서 얘들의 성질 기억하셔야 돼요. PRR이라는 건 0보다 크고요. PRS라고 하는 거는 PSR과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만약 PRR이라는 녀석은 PRS보다는 크거나 같게끔 되어 있는데 RR과 RS가 같을 때 있죠. RR하고 RS가 같을 때 R이라는 도체가 조금 쓰여져 있는 S를 포위할 거다. 이게 전위계수의 성질이었고 같이 배운 게 이제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 이런 녀석들이었는데 용량하고 유도계수를 하실 때도요. 쌤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걔들은 전하 Q를 표현하려고 소문자 Q라는 녀석에다 전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돼요. Q1, Q2라고 하는 녀석은 소문자 Q11, Q12, Q21, Q22라는 데다가 전위 V1, V2를 곱하는 거더라. 그래서 얘를 식으로 풀어내면 Q1이 소문자 Q11의 V1 플러스 Q12의 V2가 될 것이고 Q2가 Q21의 V1 플러스 Q22의 V2가 되더라. 그래서 원원에서부터 투투까지가 용량 혹은 유도 계수인데 QRR이라는 거는 0보다 크고요. QRS라는 녀석은 QSR과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고요. QRR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QRS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만약 QRR과 마이너스 QRS가 같다면 많이 쓰여져 있는 R이 반대로 S에 포위되어 있다. 이때 첨자가 같은 걸 그저 용량 계수라 하고 첨자가 다른 걸 유도계수다 라고 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문제에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던 거예요. 이게 전위계수, 용량계수, 유도계수의 성질. 이건 뭐 별거 없었기 때문에 쉬웠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쌤들이 배우신 게 뭐였냐면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배우셨어요. 이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라고 하는 녀석과 인덕턴스는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이 저장된 에너지를 소비, 소모한다 라고 했는데 저장되는 에너지가 실제로는요 제가 PDT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만들어낸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회로까지 건드려가지고 P 공식 만들어드리고 절대비례상수 설명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은 요구로 외웁시다. 그런데 Q는 CV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나씩 대입시키면 20분의 Q제곱 혹은 2분의 QV이다 라는 식으로도 저장, 축적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최적당 에너지라는 개념인 줄 퍼 세제곱미터 식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요런 녀석에서 V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상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래프가 뭘 나타내느냐라고 하면 포물선 그래프를 나타냅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 물론 지금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에는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공식들, 전 시간에 배웠던 공식들 위주로 써드리고 유도하는 과정은 본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었기 때문에 결과식만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하가 일정할 때, 얘는 전압이 일정할 때라는 의미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었지 생각을 하면 Q는 CV에서 C는 V분의 Q라는 녀석을 대입하거나 V는 C분의 Q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해서 만들어냈었던 거였습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배운 게 뭐였냐면 저항의 직병렬 접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항상 전류가 일정해지더라 라는 성질을 배우셨고요. 합성전압은 V1 플러스 V2가 되더라.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가 되더라. 이때 한 가지만 하시죠. 분배 전압이라는 V1을 구하게 되면 R1 플러스 R2분의 R1의 V가 되더라라는 녀석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직렬 접속일 때. 근데 저항을 병렬로 접속을 시키면요. 저항을 병렬로 접속시키면 전압이 일정하더라라는 성질과 합성 전류가 I1 플러스 I2가 되더라라는 거하고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실 때는 역수 개념이 들어갔었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두 개만 했었을 때 해서 얘를 풀어냈더니 두 개짜리일 땐 독특하게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이라는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분배 전류라는 I1을 구하게 되면 R1 플러스 R2분의 R2I가 되더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컨덕턴스를 접속시켰을 땐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됐고요.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필요한 건 사실 컨덕턴스가 아니라 콘덴서 직렬 접속일 때는 그죠? 전하 대신에 전기량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전기량이 일정하더라. 합성 전압 똑같이 나오더라. 헌데 합성 정전 용량은 마치 병렬처럼 나오더라. 두 개를 합한 것뿐에 두 개를 곱한 것. 해서 분배 전압을 구하시게 되면 병렬처럼 두 개를 더하고요. 원을 구할 때 원, 내 게 아니라 남의 걸로 바뀌더라라는 성질 기억하셔야 되고 병렬로 접속했을 때 전압이 일정한 건 동일했고 합성 전기량이라는 건 Q1 플러스 Q2가 되더라. 다만 합성 정전 용량은 두 개를 더한 녀석과 같더라. 자, 여기서 다시 저항은요. 합성 용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 두 개를 더한 녀석으로 바뀌더라. 그럼 분배 전류가 아니라요. 분배 전기량 Q1이라는 녀석은 두 개를 더하고 위에는 내 거랑 같은 녀석이 되더라. 이렇게 저항하고는 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문제를 푸시면서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합성을 하는 요령들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거 바탕으로 이제 최적당 에너지라는 녀석만 하면은 3장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3장 내용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공식도 지금 잠깐 한 15분, 17분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쌤들 문제 푼데 지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유도시켜 드리고 수학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수학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공식만이라도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외운 공식을 어느 문제에 어느 도형이 나왔을 때 뭘 구하라고 했을 때 써먹는지는 쌤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머릿속에 외우는 공식하고 실제로 풀어내야 하는 문제에서 헷갈리는 게 오는 거야. 제일 문제가 큰 게 이거 써야 돼요. 이 공식을 써야 하는데 쌤이 외운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만 갖다 놓고 얘를 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면 이 공식을 써야 하는데 이 공식이 뭐였지? 뭔 쓰는 거지? 막 다른 거 다 찾아냈어도 얘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외우실 거다. 공식을 외우실 거다라고 하면 정말 완벽하게 외우자는 거예요. 도체의 모양, 어떤 상황인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일 때 이걸 쓰는지까지도 같이 알아주시면 굳이 수학적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 대한 복습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3장 마무리 짓고 그래서 최적당 에너지 문제하고 그런 다음에 4장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도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업 빠지시면 정말 못 쫓아가십니다. 동영상 있다고 그것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직관하셔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